청송군 인재육성장학회가 2019년도 장학생으로 선발된 207명의 학생에게 장학 증서를 수여했습니다. 우수대학 재학 성적 우수 장학금 외 9종의 장학금은 3억 8,200만 원을 지급했으며 부모가 1년 이상 청송에 거주한 다자녀 가정의 셋째부터 고등학생 100만 원, 대학생 500만 원을 생활비 지원 목적으로 지급했습니다. 윤경희 청송군수겸 장학회 이사장은 앞으로도 지역 학생들이 꿈을 펼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